김용민 브리핑 하면 경제의 속살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지난 4년 6개월간 김용민 이사장과 함께 수많은 애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이완배 기자. 지난 화요일 고별 방송을 끝으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해방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굴레, 속박, 생존에 대한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리가 노래 가사처럼 저절로 덩실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방된 사회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떨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공포를 내려놓으면 속박에서 벗어난 해방된 세상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더 나은 해방의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방송을 떠나긴 했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완배 기자의 주옥같은 글을 평화나무 최신 정보를 통해 더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는 앞으로 글로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